세상은 공평하지. 자, 봐봐. 내가 금요일 날에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에 못 오면 이걸 토요일 날에로 봐야 되겠어? 아니면 금요일 날 못 오면 토요일 날도 안 봐서 그냥 넘어가겠어? 다 뻔한 거잖아. 금요일 날에 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그래. 그럼 답은 뻔하잖아. 답은 생각을 해봐. 공평해야 될 거 아니야? 아파서 못 오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안 아플 때 오면 되고 토요일 날도 아프면 일요일 날에 오면 되잖아. 그지? 토요일에도 아팠는데. 나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여기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자, 시작한다. 이 문서 번호는 18-1번 되겠습니다. 자, 리딩이다, 그지? 아, 아니다. 이렇게 안 했다. 어떻게 했지? 아, 그래. 이건 2번이야. 2번이니까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겠네. 자, 2-18번이야. 자, 요거 문단 몇 개 있나 보자. 한 문단. 하나, 둘, 셋. 그지? 자, 그럼 뒤에 넘겨봐봐. 몇 개가 있나 보자. 맞췄다, 그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자, 내용을 먼저 볼게. 자, 정리해 준 건데, 뒤에. 상진이 옆에 보면서 잘 모르니까 좀 도와주라고.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돼 있네. AIVA is the first AI system. AI가 뭔지 알지? 인공지능이야. 이게 첫 번째 인공지능이다. Compose music. 음악을 compose는 작곡가다. 자, 그런 주제를 찾으라는 거야. 몇 번째인지. 1, 2, 3번 중에. 그 다음 2번.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걸 줄이면 뭐라고 그래? AI. 인공지능이 말이야. Is used 사용된다. For many different tasks. 많은 다른 일들에. 다양한 일들에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를 찾으면 돼. 그 다음 3번은 AIVA and musicians. Musicians 음악까지. Work together. 같이 일해. To create music. 음악을 만들려고.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객관식으로 A, B, C 답 찾으면 되고 요건 True, False 했어. 맞으면 T, 틀리면 False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건 빈칸에 뭘 쓸까를 앞에 내용 보면서 받아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안 해도 돼. Summary.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에 문장 보면서 잘 받아 적으면 되겠지, 요거? 그 다음에 여긴 단어 보고 여기다가 적으라는 거고 요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두 부분은 안 해도 돼. 자, 그럼 내용을 볼 건데 내용 보기 전에 먼저 단어를 한번 볼게. 자, 그동안 얼마 실력이 늘었나 보자. 총 11개가 11개. 자, 1분 줄게. 시작. 찾지 말고 자기 실력대로 아는 단어에만 뜻을 적어봐. 여기다가 아는 대로 뜻만 적어봐. 찾지 말고 자기 실력대로 적는 거야. 한 개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 뜻을 적어 가지고 칠점을 하면 여기서 아는 단어의 뜻을 적어 보라고. 아는 것만. 자, 마무리. 네? 한두 개는 알아야지, 이제. 자, 여기까지. 채점 가보자. Astound. Surprise. 놀라게 하다. 놀라다가 아니고 놀라게 하다야. Automated. 자동화된. 자동화를 하는 자동화. Tedious. Tedious. Boring. 이런 것처럼 지루한. 단조로운 지루한. 찾아서 맞춘 건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하잖아. 많이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수준에 이거를 알면은 내가 벼락을 맞지. 내가 뻔히 아는데 이걸 어떻게 맞춰? 안 찾아보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 다음, 이거를 네가 어떻게 아냐고. 네 수준에서. 어디선가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야, 이런 거는.
그 다음에 breakthrough 놀라운 발견, 발전 이런 뜻이야. 막 혁신적인 것, 엄청난 발전 이런 뜻이야. compose 작곡하다. 좀 전에 배웠지? 어떻게 알아? 아까 배웠잖아. indistinguishable distinguish가 구분하다는데 in을 붙이면 반대로 돼서 구분 불가능한 똑같은 이런 말이야. 구분 안 되는 똑같은 composition 작곡. 그렇지. 아까의 명사야. 작곡이나 작곡한 작품을 말해. reinforcement 어떤 거를 강화시키다 이럴 때 강화. 막 훈련을 강화하다 뭐 이런 것이. 그 다음에 seek out 추구하다 이 말이야. 숨바꼭질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hide and 숨고 찾는 거지. 이거 hide and seek 이게 숨바꼭질이야. seek out 뭐를 찾다 추구하다. 멜로디는 멜로디지 뭐. 포텐셜 잠재적인 잠재성 잠재적인도 되고 잠재성. 추구하더라고요. 자 한두 개씩은 맞췄나? 네. 이제는 한두 개 정도는 맞춰야지. 하나도 몰라서 한 개도 못 맞췄습니다. 하나도 몰라서 하나도 못 맞춘 사람은 너무 성의가 없는 거지. 왜? 좀 전에 배운 게 나왔잖아. 한 번만 읽어봤으면 하나라도 맞췄어야 되는 건데 네가 제대로 집중 안 했지? 자, 갑니다. 내용을 봐볼게 이제. 자, 상진이부터. 자, 이제 주제 요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거. AI는 continuous는 계속 grow. 잘하다. 커지고 있다. Astound. 놀라게 하고 있다. Sometimes, 가끔씩 It is a computerized player. 그것은 뭐겠어? AI는 computerized player. 컴퓨터에서 플레이어로 나온대. 어디서? 체스 매치 경기에서. 그렇지? 알파고. 알파고 같은 거지. Sometimes 또 가끔은 It is an automated machine. 그거는 뭐야? 자동 기계대. 자동 기계인데 completing tedious tasks. 이게 일이지? tedious는 뭐였지? 지루한 단조로운. 이거는 완료하다야. 그래서 이런 지루한 일들을 완료하는 자동 기계도 AI고. The range of things robot can be taught to do. 여기까지인데 로봇이 가르쳐지는 거니까 배우는 거야. 할 수 있도록 배우는 로봇이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그런 일들의 범위는 많겠어? 적겠어? 많겠지.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 Amazing 하다. 놀랍다 이 말이야. 이거 아까 무슨 단어랑 비슷하지? Astound랑 비슷하겠지.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 Astounding을 쓰는 거야. 이렇게 ing 붙이면 뭐 하게 한다, 하게 하는 이런 뜻이 있어. Truly는 진짜로 놀랍다 그 법이야. Scientists always looking for. 이건 찾다야. 항상 찾는데. Breakthrough? 놀라운 발전이나 아주 혁신적인 거를 찾는데. One of the areas of interest. 이런 흥미, 관심 분야의 하나가 뭐가 있다? AI. 이거다 하는 건지. 자, if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아는 분? 이프는 뭐야? 뭐뭐 한다, 면 이런 뜻도 있고 뭐뭐 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 있어. 제가 뭐라고 두 가지 뜻이? 한다면 내가 뭐뭐인지. 오, 집중하고 있구나, 그지? 뭐라고? 뭐뭐 한다면 나 뭐뭐인지 아닌지. 집중 안 하고 있지? 뭐라고? 여기 바보가 하나 앉아있고
저 어떻게 생각해? 저거 첫 번째 물어본 애도 대답을 하고 두 번째 물어본 애도 말하고 내가 말했고 그러니까 네 번째로 대답하는 애가 대답을 못해. 이건 뭐야? 너 바보야? 아니면 뭐야?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집중을 해야지. 이 처음으로 이 아이도 대답을 했는데 이따가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은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애들 먹을 거 하나씩 다 사와야 돼. 걸리는 놈은 너뿐만 아니라 너가 걸릴 수도 있어. 누가 걸릴지 몰라. 알겠어? 엄마 카드를 몰래 빼와가지고 그걸로 자, 그래서 이런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AI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이다? AI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AI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을까 없을까? 이게 관심 있는 분야라는 거지. 어떤 능력? 작곡하는 능력이야. 자, 음악은 emotional. emotional. 감정적인이지? 그래서 무슨 콘이라고 그래? 이모티콘. 그게 뭐냐면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콘이란 뜻이야. 이런 감정적인 예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could, 로봇은 진짜로 캡처 할 수 있을까? 캡처가 뭐야? 찍다? 사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딱 그 순간 찍는 거니까 그거를 뭐야? 잡다. 캡처하다 이 말이야. 그럼 그런 감정을 잡을 수 있을까? 음악이? 그렇지. 인간이 작곡할 때는 어떨 때 작곡해? 갑자기 죽은 엄마, 할머니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기분이 좋은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지 그때마다 뭐를 하는 거야? 그 느낌으로 작곡을 하는 거지. 그러면 죽은 엄마, 할머니 생각날 때는 어떤 음악이 나오겠어? 신나는 곡이 나오겠지. 아싸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엄마 할머니가 나를 맨날 잔소리하면서 얼마나 괴롭혔겠어. 공부해라, 일찍 자라, 폰 하지 마라, 폰 압수 이런 애인데 엄마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해.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 가족이 없어지니까 슬픈 거. 그렇지. 슬픈 음악이 나오겠지. 정상이구나 넌. 자, 그래서 그럼 AI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하다? 그런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관심이 있다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자. 상진 큐. AI는 잘하면서 놀라겠다. 다음. 아, 저요? 다음. 아, AI는 다양한 능력이 있어서 다음. AI의 다양한 기능들. 다음. 진짜? 자, 어떤 내용이야? 계속 나오는 말이 뭐야? AI잖아. 그러면서 뭐가 나와?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들 수 있다지? 세 가지 나왔잖아. 하나는 뭐? 작곡. 순서대로. 하나는 어떤 능력? 체스 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능력? 단조로운 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 작곡 할 수 있을 것 같아. AI의 점점 커지는 능력. 이게 주제지. 그렇지? 자, 넘어간다. 자, 제이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냐? 이거 은근히 무서워. 자, 이런 거는 나 이외엔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고 연습해 본 적도 없을 거야.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니까 갖추고. 제이는 할 수 있을 때 끼어들어. 못할 때는 남들 하는 거 보면서 저도 할게요 이렇게 손을 들어. 자, 두 번째 문단 가볼게. 누구 차례지? 두 번째 누구 차례부터야? 저 정민이부터 해봐. 맞추. 그 다음에 아이바이. 이 대문자로 시작했지? 만나다. 아이바를. 자, 주어 원래 주어 동사가 해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 어떤 상황일까? 수동태? 동사부터 가는 건 어떤 경우야? 능동태? 뭐 해라 이런 말이잖아. 명령문. 그래서 뭐야? 아이바를 만나라 이런 말이야. 만나다가 아니야. 만나라 이 말이야. 그냥 주어 없이 go out 하면 뭐야? 나가라.
꺼져 이 말이잖아. 명령이잖아. 이것도 만나라 이 말이야. 만나봐라. 첫 번째 AI 시스템이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배운 관계사야. 뭐한 시스템? 후나 대타. 여기 현재 완료 썼네. 그럼 뭐야? 지금까지 뭐뭐 했던 이 말이지. 성공적으로 작곡했던 AI 시스템이래. 뭐를? 클래식을. 이것도 관계사네. 어떤 클래식이야? 인간 곡 작곡한 것과 구분이 안 되는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음악을. 그렇지. 자, 그럼 아이바는 뭐 하는 놈이다? 음악 작곡 저 인공지능인 거야. 인간 거랑 구분이 안 된다. 자, 그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 창조자는 프로그램을 아이바를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건 배우다고 앞에 투 쓰면 어떤 뜻이지? 아, 뭐뭐 뭘 배우다? 어? 동사 앞에 투 쓰면 투 부정사라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됐듯이? 이걸 배웠다. 이거 다 바보들밖에 없구만. 몇 번을 했잖아. 뭐 하는 것, 뭐 하기 위해 등등의 뜻이 있어. 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배우다니까 투를 쓰면 배우는 것 또는 배우기 위해 뭐 등등의 뜻이. 그래서 이 창조자는 프로그램에 앱을 창조를 했다? 어떻게 했을까? 배우기 위해서 정도 되겠지? 뭐 하면서? 바이아인지는 뭐 하면서야? 클래식 음악을 배우면서 배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했대. 아이바를 배우라고 이 정도면 좋겠다. 아이바한테 이렇게 연구하면서 배우라고 프로그램을 했어. 요거는 뭐 하는 대신이란 뜻이야. 자,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대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인큐베이터가 뭔지 아나? 아기. 막 금방 태어난 아기, 좀 미숙한 아이, 그지? 인간은 얼마 있다가 태어나지? 10개월인가? 생후. 뭐 하여튼 그쯤 되지. 그런데 막 7개월, 8개월 이렇게 일찍 나왔어. 그럼 죽어. 왜요? 아직 왜 죽는다? 면역 능력도 떨어지고, 막 눈도 잘 못 뜨고, 막 숨도 못 쉬고, 심장도 하여튼 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엄마 뱃속 같은 인큐베이터에다가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애를 키우는 거야. 엄마 뱃속에다가 다시 집어넣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집어넣어. 그럼 어? 몸무게가 적은 거는 그렇게 적지 않은 이상에는 상관없는데 보통은 달 수를 못 채웠을 때. 들어갔어? 그래서 일찍 나왔겠지. 아니, 몸무게가 적어. 아, 몸무게 적어. 보통 몸무게가 나올 때가 통닭 한 마리 정도 몸무게거든? 좀 큰 통닭. 보통 내 기억하로는 3.5kg 정도가 평균일걸? 1.4kg. 와, 이건 통닭 다리 무게다, 그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에다 넣으면은 웬만하면 다 살아, 정상적으로 돌고. 그거 하루 있을 때만 500만 원 든다. 아, 그렇게 안 들어, 돈. 아니, 진짜. 들더라도 어떻게 하겠어. 자, 그래서 인큐베이터에다 딱 들어가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엄마가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 왜? 아프니까 막 눈물 나는 거야. 막 죽어가는 사람 보는 듯이. 그거 엄마가 진짜 할 짓이 못 돼. 프로그램. 그렇게 해가지고 키웠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막 말도 안 듣고 편식하고 이러면은 갖다 버리고 싶겠어? 한번 버리고 싶겠어? 그렇지? 자, 그럼 그렇게 가서 갖다 버리면은 그거 주워 쓰겠어? 안 쓰겠어? 다른 집에서? 안 쓰겠지, 그지? 그러니까 인큐베이터까지 갔다 온 애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엄마한테 미안해서라도.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이렇게 되게 기초적인 프로그램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은 복수니까 누구겠어? 이거 만든 놈들이겠지? 이 만든 놈들은 뭘 썼다? 이건 뭐라고 불리는 것? 이 말이야. 강화 학습 프로그램 같은 걸 썼대.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 그러니까 초보 프로그램으로 쓴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강화된 좀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학습을 하면서 막 만들었다는 거야.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하게 해줬다, 허락해줬다. 아이바가
기능을 하도록 많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이제 뭐처럼이야? 뭐처럼? 인간 뇌가 하듯이 하듯이라는 것은 기능을 발휘하듯이야. 뭐 할 때? 뭔가를 배울 때. 예를 들면 뭐? 음악 같은 것을 배울 때. 그리고 또 프로그램 코드에 의존하지 않고 하지 않고 이건 의존하다야. 프로그램 코드 같은 거에 의존하지 않고 아이바는 탐험했다. 막 찾아다녔다는 거야. 탐구했다. 그리고 뭐 했다? 이거 아는 사람? 어떤 것 같으냐 모르겠다. 알아? 향상시켰다. 개선시켰다야. 뭐를? 이건 알아야 된다. 퍼포먼스. 퍼포먼스요? 공연, 연주 이런 거지? 그래서 어떤 연주 이런 것들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거야. 뭐 하지 않고 뒤에까지 하니까 이거 뭐야? 직접적인 지시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직접 아이바한테 이거를 딱 가르치지 않아도 쥐가 막 연주 능력 이런 거를 막 탐험하고 향상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 이것이 이유다. 뭐에 대한 이유야? 아이바가 성공한 이유래. 뭘 캡처하는 거에? 감정을 캡처할 줄 아는 거에 성공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프레젠트는 존재하는. 선물도 되고 참석하는 되고 한데 존재하는 뜻도 있어. 그래서 클래식에 존재하는 그런 감정을 캡처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자. 정리, 큐. 좀 크게 해줘. 아이바가 빨리 해. 아이바가 성공하는 과정. 다음. 아이바가 생겨난 과정과 성공한 이유. 다음. 아이바가 음악에 대한 감정을 캡처한 것. 다음. 저요? 아이바가 생겨난 계기. 자, 지금 네 명이 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한 명은 이랬는데 세 명은 다 똑같았는데 결정적으로 세 명은 뭐가 다 틀렸어? 아이바란 말이 들어가야 돼? 네. 꼭 들어가야겠지. 또 들어가야 될 말이 뭐야? 성공 또? 성공한 만들어진 음악이란 말이 클래식 음악이 들어가야지. 그지? 아이바가 성공적인 감정 캡처로 클래식 음악을 스스로 향상시켰다. 이런 얘기지. 그지? 자, 마지막 거 가본다. 자, 아이바스 퍼포먼스. 이 연주 성과 이런 거는 impressive? 인상적이다. 현재 완료했으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상적이었다. 걔는 compose, 작곡을 할 수도 있대. 뭐를? 그 자신의 순수한 이 말이야. 아, 이건 예, 순수한이라고 하고 그냥 뭐 음악이라고 하자. 그냥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었대. In a matter of 하면은 뭐에 아, 이거는 그냥 통째로 단지 몇 분 안에 이 말이야. 단지 몇 분 안에 음악을 만들었대. 인간은 얼마 걸리겠어? 한 1년? 1년도 걸릴 수도 있고 몇 달 걸릴 수도 있는데 얘는 단 몇 분 만에. 와, 작곡가들 다 죽었네. 얘가 이제 세상에 나오면. 그지?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아이바는 종종 시크의 과거 완료야. 찾아진다, 추구된다 이 말이야. 누구에 의해서? Companies? 회사들에 의해서. 회사들이 자꾸 찾는다는 거야. 뭘 찾는 회사야? 음악을 찾는데 영화 음악 찾고 또 커머셜? 상업이란 뜻인데 광고를 말해. 상업 광고 음악 찾고 또는 비디오 게임 음악을 찾는데. Steal이 뭐지? 가져온 거. Steal? 자, 이건 여전히 하지만 아직도 이 세 가지 뜻이 있어. 여전히 아직도 하지만. 지금은 하지만이지. 하지만 이제 뭘로 가겠어? 지금까지는 다 아이바의 뭐야? 성능? 성능 장점이지? 하지만 뭐가 필요해? 뮤지션. 음악가가 필요하다. 이제 단점이야. 뭐 하는데? 멜로디를 연주하는 데는
음악가가 있어야 된대. 지가 멜로디를 연주를 못하나 보네. 그 아이바가 작곡한 멜로디를 연주한 데는 뮤지션이 필요하대. 그래서 아이바의 이 창조자들은 믿는데 뭐뭐라고? 이거 아까 무슨 뜻이었지? 뒤에 거 세 번째 나왔는데 여기서도 있었고 이거 뭐야? 뒤에 거에 의존하지 않고 의존하는 대신 이것도 뭐 하지 않고 뭐 하는 대신이야? 인간을 교체하는 대신 교체하지 않고 AI와 인간들이 협업을 할 거라는 거지? Work together. 그래서 도달하다지 완전한 잠재성에 도달할 걸로 믿는다 이렇게 됐지. 다음 사람 정리. 나가 아이바의 장점과 단점. 다음. 아이바의 단점. 뭐 따라하기는 그렇고 생각을 안 해놨고 참 어? 쪼잔하네. 다음. 장점과 단점. 그러면 전체 내용은 뭘까? 자, 전체 내용 해봐. 너한테도 기회 줄게, 마지막에. 아이바가 생겼던 과정과 아이바가 성장하는 것들과 아이바의 단점을 개선하면서 사람들과 협업해가는 다음? 저요? 아이바가 생겨나는 과정. 이미 생겨났는데. 다음. 아이바 단점. 아이바의 단점. 미쳤다 얘는. 지금 장점 얘기하고 있는데 단점이라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다음 해봐. 전체 주제가 어떤 내용이야? 아이바가 생겨나서 하는 일. 그래 그건 좀 괜찮다. 해봐. 저요? 전체요? 모르겠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아이바. 아이바 두 번째. 음악. 음악이 지금 전체적으로 음악이 깔렸잖아. 그럼 음악을 집어넣어야 돼. 또. 사람들과 협업해가. 사람 얘기도 좀 집어넣으면 좋겠지. 아이바 스스로.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이바가 스스로 음악을 깨우쳐가면서 사람들과 협업해. 음악을 스스로 만드는 아이바의 장점 얘기를 했지. 그리고 하지만. 인간의 협업이 필요한 단점을 갖고 있다. 요 정도 정해야 되겠지. 그지? 자, 여기까지 끝이고, 뒤에, 자, 제인은 아직 잘 못 풀겠지만, 너희들은 여러 번 풀어봤지? 자, 여기에서 제인은 풀 수 있는 문제들만 풀어보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이나 이런 데서 모르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 질문 받아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 거야. 아니 근데 아까 단어 찾을 때 놀라게 하다.